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비도 많이 오고 무덥기는 또 엄청 무더웠어요. 다들 별 이상 없으셨는지 걱정 반또 다시 만나서 기쁨 반 이렇게 또 마음이 반반입니다. 자, 이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일간별 주간 운세 또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다가오는 목요일 7월 15일이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와. 나이를 또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한살더 먹게 되었습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자꾸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이제 사람의 속성인데 상담을 제가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많이 다운돼 있어요. 특히 요즘 시기별로 시기가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말을 좀 정리를 하자면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안 되니까 이것도 안될 거야.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 많이 잡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뭐될 대로 되라. 아니면 언젠간 좋아지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현재 상태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시면 어두웠던 시기는 정말 많이 어둡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제가 말을 보태면 정말 끝이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다시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거기서 또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활력, 명분을 찾아내느냐. 결국은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것에 집중할수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또 다르면은 굉장히 또 괴리감 때문에 힘들죠. 근데 이제 사주학도 그것을 잡아주는, 그것을 찾아주는, 본인의 방황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아주 고마운 학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주학을 만나기 전과 또 만난 후에 자신을 나눠보자면 저는 이 사주학을 알기 직전의 자신으로는 차마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비록 이것이 충분한 돈벌이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사주학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가령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희망을 주는 영화라던가 드라마를 보시면서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보면서도 명리 공부할 수 있고요.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굳이 뭐 갑을병정 무기경신 이런 거 모르셔도 사주 공부는 관상 공부하듯이 단어만 다를 뿐이고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공부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절기가 바뀌었죠. 이 절기가 바뀌는 시점에 또 신기한 꿈 꾸신 분들도 많으셨고, 저도 그중 하나거든요. 꿈 이상한 꾼다고 해서 내가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에너지를 보는 학문이 바로 사주학입니다. 다만, 좀 빈틈이 많아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똑같이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저기 어디 미국에서 계신 분, 남미나 북극 가까운 나라에 계신 분들,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주학에는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골조만 보고 운명을 가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본인의 사주는 사실 아주 뛰어난 선생님 찾아가시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스스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사실 정확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럼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갑목일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얼굴에 거의 바짝 대놨거든요. 아마 소리가 작기는 힘들 거예요. 저 볼륨 설정도 지난주부터 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소리가 지금 엄청 커지게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다는 댓글이 올라올까봐 걱정은 되는데요. 제 목소리가 좀 저음이다 보니까 노력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리월이라고 하는 갑오월이 저물었고 7월 초부터
현재 지금 을미월로 바뀌었고, 7월 미리 올렸던 이 월별 운세에서 아마 미리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크게 보시게 되면은 이 7월 16일 정도까지는 정화가 계속 힘을 써요. 여기까지는 정화가 힘을 잃어가면서 정화가 계속 힘을 쓰고 각 일관별로 이 정화가 다르겠죠. 근데 이 정화는 금을 녹이는 천간이에요. 금을 녹이니까 금을 재성으로 쓴다거나 금을 관성으로 쓴다거나 이런 이제 무기로 쓰시는 분들께는 아무래도 변동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천간 글자가 주말 동안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화에게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일간 이제부터 갑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목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면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보시면 이 한자가 바로 본인의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즉 본인의 일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짜를 지금 보시면 7월 12일 신유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 그리고 지지에도 똑같이 정관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바로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시는 일과 상관해서 기쁜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편의 일과 관계가 있고요. 또 남성분들은 자식의 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 하면 확실하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서류에 적혀 있는 확실한 승진이라든가 이런 일은 아니고요. 그냥 구두로 좋은 소식 정도가 이제 던져지는 거죠. 앞으로 좋은 부서로 갈 것이다. 혹은 본인이 원하고 있던 어떤 결과가 월요일에 발표가 난다거나 시험 결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임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로서 재성이죠. 그리고 양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문서라던가 또 학업 운이라던가 어떤 개인이나 회사와의 약속, 구매 거래권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는 날이고요. 또 직접 어떤 일을 만들어서 힘들게 일을 하시기보다는 수동적인 일들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등록을 하신다거나 학원 등록이라던가 과정에 대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개해일인 7월 14일도 보겠습니다. 자, 7월 14일 개해일은 천간에 바로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연락도 많이 들어오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여러 가지 문의도 들어오고 매출권도 제법 높을 수 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 갑자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같은 글자인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의 에너지로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죠. 목욕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자, 이 갑자일에는 우리가 그냥 일진으로 가볍게 보았을 때 인기가 있는 날이에요. 내 동료가 한분더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쵸.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호감이 일어나는 어떤 아주 생동감 있는 활동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날 그 주고받는 데이터 자체는 담백하게 원래 원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과장돼서 포장이 많이 되어서 혹은 안 좋게는 왜곡이 된 상태로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문서로 전화로 여러 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날이고요. 이제 7월 16일 을축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로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래서 을축일 자체가, 이 축일 자체가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 이날까지가 이제 정화가 힘을 쓰는 부분이고, 정화라는 것 자체가 바로 상관성이기 때문에, 간목일관 입장들에서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성보다는 감정에 좀더 치우치고, 본인의 감정의 어떤 촉에 의한, 직관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당일 자체는 내 주변 사람들, 같은 팀웍을 가진 팀원들이나 아니면 거래처 사람들이나 동업자, 친구, 가족, 지인들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의 판단이나 의견 같은 경우가 나와 좀 엇나갈 수가 있어요. 좀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의도가 나쁘거나 명분이 나쁜 것은 아닌데 거기서 이제 의견이 달라져서 본인과 엇갈리는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해나 손실이나 말이나 태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서로 이제 엇갈리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화를 잘 해나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7월 17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병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요. 걸록지 환경에 갑목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식신의 영향이 좀 커져. 커서 이제 그 호랑이 속에도 병화가 있기 때문에 식신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활동 자체가 많이 일어나고 외부로 내가 튀어나가려고 하는, 즉 이동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평상시 하지 않았던 행동과 평상시 하지 않았던 선택, 판단 등을 많이 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자식을 키우고 계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가 굉장히 왕성하고 또 활달하고 생동감 있는 활동을 펼치는 날입니다. 이제 18일, 7월 18일은 정묘일이고,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갑목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역시, 아이가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가 너무 왕성하고 활달하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간혹 놀다가 넘어지거나 어떤 작업을 하다가 사소하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보통 분들, 갑목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둘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내가 어디를 많이 좀 다니고요. 또 집에서 얌전하게 재택근무를 하신다거나 집안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조차도 뭔가 일을 자꾸 버리는 거죠. 아침부터 뭐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정리정돈을 위해서 모든 옷과 가구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집안을 막 어지럽들이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이제 7월 휴가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지금 많이 좀 어둡잖아요. 또 저희 희망을 잃지 말고 뜨거운 여름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다가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상담은 아니지만 힘을 주고 싶다고 하시면 후원할 수가 있어요. 거기 달러 표시 같은 거 보이시거든요. 채팅방에 보실 때. 거기 달러 표시 클릭하시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구매를 하셔서 5,000원부터 저한테 후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상담은 좀 부담스럽고, 저한테 이제 그냥 후원하기로 응원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을목 보겠습니다. 우선 을목일간은 주말 전까지 정화라고 하는 이 천간에게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식신이 이제 계속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말부터는 을목이라고 하는 비견의 에너지가 이렇게 또 영향을 주게 돼요. 어쨌든 을미월로 들어와서 이 을미의 미라는 것은 저도 이제 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름에 양기 운동을 마무리를 지어주고 가을에 금 운동을 열어주는 글자가 바로 미월이거든요. 그게 바로 미토이고 7월 19일이나 20일부터는 확실하게 금기운이 조금씩 넘어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을 열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가장 이글이글 할 때거든요. 무엇을 여기다가 버무리든 간에 저희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휘둘리기 좋은 주간이에요. 자, 그러면 신유일인 바로 7월 12일 보겠습니다. 자, 7월 12일 신유일은요,
을목일간 입장에서 보면 관성인 편관이 들어와 있어요. 천간지지에 모두 편관에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절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금이라고 하는 이 신유일에 놓인 이 날의 일지는 을목일간 분들에게는 변화가 굉장히 큰 날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본인을 흔들어대는 에너지이죠. 흔들어댄다는 거. 즉 관성이 들어왔는데 위아래로 모두 관성이에요. 그것도 편관이에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 또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뭐 불편한 상황이에요. 즉 남성분들께는 그것이 어떤 일적인 요소도 될 수가 있고 자식의 운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신금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날카롭고 예민하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이나 일도 될 것이고 남편에 대한 일도 이날에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라는 것은 말을 하는 입을 뜻하기도 하고 이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일 수도 있거든요. 입이 앞설 수가 있고 말 그리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설 수 있는 날이고 그만큼 변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일적으로 방향을 트는 날이에요. 일에 대한 방향, 즉 원래 했던 업무가 아닌데 갑자기 다른 사람의 업무, 다른 파트의 업무가 넘어와서 본인이 그 업무를 무리하게 진행하시게 되는, 즉 무리할 수 있는 날이고 그와 동시에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원래 했던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했던 사업이 아니고 원래 일했던 장소가 아닌데 현장을 갑자기 옮겨서 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회계팀에서 일을 했던 분인데 갑자기 뭐 마케팅팀에 가서 하루 어떤 일을 봐줘야 된다거나 일 자체가 연관이 없진 않은데 갑자기 방향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13일, 7월 13일은 임술일이에요. 자,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재성, 즉 정제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또 임묘지 환경에 임묘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정인이 이날 7월 13일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원래 내 일이 아닌데 정해져 있는 일 또는 피해갈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그만큼 일에 대한 활동이라던가 명분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그냥 수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날.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활동적으로는 상당히 재미가 없는 날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 우선 술일이기 때문에 술 속에는 또 정화라고 하는 불씨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일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술이라는 것 자체도 인호술 운동이라 불의 운동이라 식상 운동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욕구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밖에 나가고 싶고 일 말고 그냥 휴가 가고 싶어요. 그런데 괴리감이 이제 심한 거죠. 나의 현실은 여기 사무실 안에 있고 현장에 있어요. 도망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상당히 괴리감이 큰 날. 나의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감이 굉장히 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 화요일은 적당하게 달달한 거 드시면서 좀 위안을 많이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한 간식 투자 많이 하시고 달달한 거 많이 드세요. 다이어트도 걱정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을목일간 분들 요즘 보면 참 피드백 많이 들어와요. 자, 그럼 이제 14일 보겠습니다. 7월 14일 넘어가야죠. 개해일입니다.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 해라는 자리 자체에서 사지, 즉 을목이 죽는 자리예요. 을목은 음간이라서 그러면 수요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선 개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댄다거나 내가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려워요. 저 편인이라고 하는 그 운동 자체가 일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뜨겁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날짜가 신유수에서 해자축으로 흘러가죠. 금수로 흘러갑니다. 시켜주는 상황이라 을목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다만 잔잔합니다. 이 사지 환경 자체가. 잔잔하다는 것은 크게 드러나는 일도 없고
나의 공이 인정받는 일도 없을 뿐더러 칭찬 같은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할 수 있어요. 특히 위에 상사분들한테. 내가 한 건데, 내가 공을 세운 건데, 다른 사람이 그냥 칭찬을 대신 듣고. 그래서 좀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 근데 무난하게 그냥 묻어가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신다거나 섭섭하다고 막 대놓고 이야기하시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뒤에 어차피 보상을 받으실 거라서. 자, 이제 목요일인데, 목요일은 갑자일이고 7월 15일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목이 살 연달아 들어오잖아요. 천간에서는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혼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목요일에는 아주 이타적인 날입니다. 내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남들에게 나눠주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전부 주변에 뺏기는 날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과 또 말들이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들린 날이에요. 누군가가 연인과 이별을 해서 이날 뭐 메신저로 대화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녁에 나 힘든 일이 있는데 언니 좀 들어줄래요? 이러면서 이제 어떤 전화 통화 요청이 들어오거나 만남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사람들과 만나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고 이건 뭐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아라고 이게 자르시는 분들도 목요일에는 기꺼이 이렇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밥 사라고 하고 내가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기꺼이 나가고 자신의 시간을 쏟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날입니다. 뭔가를 건네줄 수도 있고, 선물을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별로 도울 생각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고맙다는 표현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7월 16일 보겠습니다. 을축일이고,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이 축일이죠. 그래서 축일이면은 힘이 좀 있어요.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쇠지의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같이 있는 친구 또는 가족 또 함께 일하는 동료 이분들로부터 이번에는 내가 본인이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고 힘을 얻는 날이에요. 응원을 받고. 그래서 이 축일에는 축속에는 이제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금의 창고가 되는 날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해자축 운동을 하는 거라 껍데기는 축이지만 날짜 일진으로 보세요. 해자축이라서 수의 운동, 즉 인성의 운동이라서 본인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좀 잡아주는 게 있어요. 금요일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예쁨을 많이 받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들도 칭찬 듣거나 또 좋게 보여줄 수 있는 호감형의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상당히 유리한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많이 혼나야 될 일도 작게 혼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7월 17일 보겠습니다. 7월 17일 보시면 병인일이거든요. 자, 이제 해가 들어왔어요. 병화라고 하는 해가 들어왔고, 요거는 이제 상관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겁재가 지지에 들어왔죠. 그리고 제왕지 환경이에요. 이거는. 물론 이제 호랑이 속에도 병화가 들어있죠. 상관성이 들어있고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을목일간분들은 이날은 본인이 말하는 발언 또 어떤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시선을 막 집중을 해줘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튀어요. 토요일에 어떤 모임에 가신다거나 커뮤니티에서도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인터넷 활동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하실 텐데 그냥 나는 신경 안 쓰고 평상시대로 어떤 댓글을 적었어요. 그런데 본인 이제 을목일간이다 치고 그런데 갑자기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댓글이 갑자기 폭발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좋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정식으로 사과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내 작품이고 내 이미지인데 누군가로부터 신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혹은 좋게 풀리는 분들은 평상시에 늘 주눅들어 있고 누군가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들어가면서 내가 참아왔던 사람이라면 토요일에는 발언권이 세집니다. 이길 수 있는 날. 그럼 이제 일요일, 7월 18일. 자, 7월 18일은 정묘일이고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여기서는 비견, 그쵸? 지지의 비견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걸럭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묘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이제 굉장히 바쁜 거예요. 두 개로 쪼개져 있죠. 지금 보시면 식신이라는 것이 여성분들께는 자식운도 해당이 되거든요. 일진으로 봤을 때 내 아이들이 토요일에 굉장히 또 왕성할 텐데 이거는 갑목하고 조금 달라요. 을목분들은 그래도 좀 주변하고 많이 묻혀가시려고 하는 융화성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라 일요일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나의 태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무난하고 또 사건 사고 없이 잘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이 묘의 속성답게 일요일에 하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즉 가면을 쓰고 움직이는 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 여성분이신데 시댁에 어떤 집안 행사가 있어서 일요일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자리에 가기 싫었고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그러면 전날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막 칭찬을 해요. 어쩜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막 칭찬을 하시지만 속은 막 부글부글 할 수 있죠. 아,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포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운의 흐름을 쭉 살펴봤는데 현실과 내 마음의 괴리가 커지는 한 주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번 한 주 적당히 참으시되 스트레스 너무 꾹꾹꾹 누르지 마시고 가까운 공원에 가셔서 좀 바람을 쐬신다거나 아니면 요즘 밤에 시원하잖아요. 나가셔서 이제 흙을 조금 밟아보신다거나 양말 잠깐 벗고 그렇게 힐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말 전까지 정화라고 하는 겁제의 에너지가 힘을 쓰고요. 그래서 그 어떤 시비라던가 구설이라던가 이런 것도 또 같이 들어올 수가 있고 아무래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 있어요. 또 주말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바로 병화 입장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들이 마무리가 되고 확정이 되는 그동안의 고생을 좀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한 주도 이제 금기운 열어주기 직전이니까 가장 뜨겁다 그랬잖아요. 건강 또 가족들 간에 내가 챙겨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예민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화기관이나 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먹는 음식 다 조심하셔야 되시고 첫 번째 날 한번 볼게요. 정유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신유네요. 신유. 정유가 아니라 예 신유인데 천간지지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재성이 들어와 있죠. 그것도 정제가 천간지지에 정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오히려 이제 병화일관 입장에서는 유에서 죽어요. 그래서 사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거든요. 사지라고 해서 우리가 막 살고 죽고 그런 어마어마한 뜻은 아니고요. 내가 평상시에 도움받을 수 있는 일도 월요일은 오롯하게 혼자서 생각을 하시고 또 실속이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 유라는 것이 신 속에도 들어있고 신금 속에도 유라는 것에도 들어있고 사유축으로 어차피 가려고 하는 재성운동을 하는 글자다 보니까 실속이 이날을 떨어지죠. 즉 어떤 돈의 씀씀이 쇼핑 욕구라던가 그리고 지출이 커지고 굳이 안 가도 되는 장소에 이동을 하게 되는 이동운도 커져요. 내 것에서 나를 떠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움직여서 나를 움직여서 어딘가로 이동하려고 하는 즉 가만히 있으면 보탬이 될 텐데
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는 가급적이면 신중하시되 보류하시는 것이 좋고, 누군가에게 통보를 줘야 되거나 확답을 줘야 되는 일이 있다면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7월 13일 임술일도 볼 텐데, 관성, 즉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이제 술이라는 것은 여기선 식신이에요. 지지에 들어온 게 식신이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일관분들이 놓이는 날이죠. 그래서 이날도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 임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누르는 것이 많아요. 본인에게 참아야 되는 일, 억제해야 되는 일, 성격을 좀 죽여야 되는 일들, 욱하는 것을 내리눌러야 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그냥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활동도 아무래도 좀 처지죠. 축축 처지고, 그래서 휴가를 쓸 수 있다면 이번 주에 쓰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병화일관 분들. 이제 14일 볼까요? 개해일이고, 자, 7월 14일 보겠습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절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이라, 생각하는 방향,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어떤 현장이나 사업이나 활동 무대 자체를 방향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경영 쪽에 신경을 쓰시다가 실무로 옮기신다거나, 실무만 하시다가 경영에 참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현장 자체를 A에서 B로 옮기신다거나, 이런 일적인 부분에서 크게 이 절지 환경답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전에 했었던 일을 크게 마무리를 짓고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이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그래서 일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7월 14일의 포인트고, 7월 15일은 갑자일이거든요. 그래서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약속을 하신다거나 또 어떤 전화통화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계획 또는 물건을 구매했던 일, 구매하는 일, 또 어떤 약속, 구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자일의 속성답게 붕 뜹니다. 목요일에 내가 분명히 통화를 해서 금요일까지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하뭉차사예요. 다음 주까지 말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와 반면에 이날 들어오는 어떤 제안이라든가 또 약속이라든가 통화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 달콤한 말들이에요. 어떤 물건에 대한 사고권이 있었는데 금전으로는 보상은 어렵겠지만 하나를 더 준다더라, 이런 식으로 내 귀가 솔깃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15일에.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붕 떠 있다는 거죠. 지켜지지 않을 약속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6일도 볼까요? 을축일이고,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요.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이제 해자축으로 옮겨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떤 사이가 나빴던 일들, 또 언성이 높아졌던 일들, 또 시비가 있었던 일들, 관제 구설 자체들이 사그러드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본인의 실적, 커리어적으로 지금 아직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이제 금요일에는 대답을 받아요. 드디어 때를 기다려온 거죠.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일들이 금요일에 결정이 되는 상황이 생기고, 17일, 18일도 볼게요. 병인일입니다. 7월 17일. 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고, 인기가 좋은 가운데 이것저것 일을 막 벌이려고 할 수가 있어요. 복권을 갑자기 사고 싶어진다거나, 또는 친구가 만나고 싶어지거나, 또는 가족들과 캠핑을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토요일에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휴가를 쓰시면 좋겠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딘가로 계속 떠나고 싶고 가고 싶고 변화도 들어왔지만 쉽게 쉽게 갈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찔러주지 않으셔도 내가 움직여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바빠지고 그만큼 활기가 있어요. 7월 17일도 보겠습니다. 정묘일이고 천간에서는 겁재와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진짜 그 듣기 좋은 말만 할수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정말 현실성 없는 말들 있잖아요. 언제 밥 먹자부터 시작해서 이건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아니면 다음 주에 돈으로 환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마치 이루어진 것인 마냥 희망 고문을 하는 말들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희망 고문 또는 불확실한 일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데 미리 넘겨짚는 일들이 이 7월 18일에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의 일들은 붕떠 있고 변화상으로는 내가 기존 일을 마무리하는 거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부분은 수요일에 지정이 되어 있고 앞 뒤로는 굉장히 단순한 활동들만 할수 있는 내가 메인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메인이고요. 나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수요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병화일관 분들은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그냥 쉬셨으면 좋겠어요. 푹 쉬시고 여가를 즐기시고 오락을 즐기시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이번 주에는 내가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을 많이 받는 주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하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저 여기서 2년 지나면 꼭 에어컨 설치 가능한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정말 더워요. 에어컨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지금도 에어컨이 없고 각 일간마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실시간 방송하지 않는 이유가 선풍기 틀면은 난리 나요. 소음 다 들어오고 지금 중간중간 선풍기 돌리고 선풍기 딱 끄고 녹화하고 또 선풍기 켰다가 바람 쐬고 다시 또 끄고 녹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냥 미리 녹화만 했을 뿐이에요, 이 방송은. 실시간 방송하게 되면 인터넷도 엄청 느리지만, 가정집에서 유튜브 방송, 실시간 방송을 무리 없이 진행할 만큼의 그런 기가 속도를 바라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저도 지금 불만이 많은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집에 가려면 제 운이 좋아져야 되는데, 저도 지금 운이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만 막 운이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잘 되는 운명학 술사분들은요, 상담가 분들이 정말 잘해서, 잘 풀어서 잘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본인의 운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나이가 좀 충분히 많이 들어야만 운이 좋아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기를 기다립니다. 저 나이보다 되게 오래 보이잖아요, 사실. 화면상에 나올 때는. 직접 본제 친구들은 제본 모습을 알지만, 어려 보인다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본인이 시기에 맞게 늙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생긴 상을 보면은 세상을 더 겪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제 일주 자체도 본인의 철을 모르고 태어나는 일주예요. 제 일주 자체가 물론 일주만으로 운명을 결정짓고 흐름을 볼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월주를 중심으로 보는데 월주나 일주나 저는 아직 참 많이 멀었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참 시대를 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일찍 태어났었더라면 유튜브 세상을 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참 행운아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방송을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소통을 할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개인 방송 다 자유롭게 오픈하시고, 내가 잘하는 거 그냥 방송으로 하시다 보면은 무엇으로 내가 돈을 벌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딱 잡히거든요. 사설이 좀 길었네요. 그래도 방송 올리면 다 이거는 이제 딱 박제가 되니까 꼭 인트로 방송에서만 제가 주저주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 싶은 저만의 경험, 저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 다 녹아져 있어요. 방송 보실 때꼭 본인 일과 말고 다른 일과들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다가 많이 녹아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화일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정화일관 보시면 7월 12일에 신유일이 지금 월요일에 들어와 있죠. 물론 주말 전까지 정화라고 하는 비견의 에너지가 이렇게 지금 힘을 쓰고 있고, 주말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편인의 에너지가 힘을 씁니다. 그래서 경쟁 의식, 경쟁 상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금을 보기 전까지는 이번 주 중에는 아직까지는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트레이닝 받으시는 훈련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도 행복하실 겁니다. 바쁠 때가 행복하거든요. 이제 신유일 편재가 천간지지에 들어왔죠. 그리고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 정화일관 분들은요, 왕성한 활동을 하실 거예요. 왕성한 활동을 하실 거고, 이 유라는 글자 자체가 천익인 글자이기도 하고, 바쁘고, 또,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 한 발자국 움직일 걸열 발자국 움직여서 다 씨를 뿌리고 다닌 거예요.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앞으로 나에게 들어올 보상을 대비한 부분이죠. 미래를 대비한 부분이고, 여름에 열심히 뿌려놔야 겨울에 풍족한 계절을 보낼 수 있어요, 정화분들은. 운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이 안 좋다는 것은 좋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모처럼 쉬어가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들어오는 거니까 오히려 기회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임수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7월 13일이고, 정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또 양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화요일은 무엇을 준비하냐, 그러면, 남자분들은 자식과 관련해서 등록하거나 승인되는 일이 있고, 확정되는 일이 있고, 여성분들은 남편과 관련해서 남편이 뭔가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거나 또는 교육을 받거나 이런 일들도 예비가 될수 있어요. 또는 전체적으로는 정관에 이제 천간에서 힘을 쓰니까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탬을 받아요.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또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뭔가를 세팅해서 들고 와서 도와줘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권유하는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이날은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청유형으로 누군가가 많이 물어봐주고, 내 생각과 의견을 많이 확인하려고 와요. 이제 7월 14일 보겠습니다. 역시 관성이 들어와 있죠. 즉, 편관이 천간에 들어와 있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태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일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분리가 될 텐데,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칭찬 듣고, 또, 해 속에 또 간목이 있으니까, 예. 다른 사람들에게 모가 나는 일은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주는 피해가요. 정화분들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날이고요. 이제 7월 15일, 갑자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거든요. 절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배워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날이에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디 부서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승진하고 싶고, 시험을 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목요일에 결정이 나요. 결심을 하실 수도 있고, 결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려고 토대를 만드는 날이죠. 그동안 계속 고민만 하고 있던 일을 드디어 칼을 빼서, 원서를 넣는 것도 될것 같아요. 이날 7월 15일에. 원서를 이제 직접 넣어보는 거죠. 본인이 직접 가고 싶었던 어떤 목표가 있는데, 학교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평상시에 어떤 공무원 시험에 대한 그 희망이 있었고, 욕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드디어 실행을 하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자일에 큰 결심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면담을 하실 수도 있고, 주변 지인들과 고민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제 7월 16일, 금요일에 을축일인데,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식신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임묘지 환경에 놓인 만큼 이날 금요일에는 활동 자체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일처리 능력만큼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마무리가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사유축으로 금의 운동을 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의 보상을 받을 일들이 금요일에 했던 일 때문에 파장으로 불러와집니다. 금요일에 넘겼던 서류가 다음 주에 어떤 좋은 이득을 조직 전체에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업가예요. 1인 사업가예요. 동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런 상황인데 금요일에 어떤 결정을 내려서 넘겼습니다. 근데 8월달, 9월달에 이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큰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7월 17일도 보겠습니다. 병인일이고, 천간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은 엄청 안 좋아요, 토요일에. 그래서 하소연을 들어줘야 된다거나, 본인이 좀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부하시거나, 또 학업에 어떤 시험을 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날이고, 생각 정리하시기도 좋은 날이고요. 7월 18일은 정묘일인데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정화분들께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내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어머니, 아버지 계신 분들 또는 형제, 자매 아니면 친구 그냥 주변 사람들과 뭔가 이제 끊고 싶어요. 그런데 이날은 내가 이 사람들과 먼저 이별을 치거나 아니면 절교를 선언을 하거나, 즉 내가 먼저 이 사람들과 이별을 하려고 통보를 할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무리다, 한계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당신 여러분들에게 나의 어떤 에너지 소모를 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나를 알아주세요라고 한계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날이에요. 일요일에. 그래서 그동안 꼭 이렇게 참고 계셨던 분들은 일요일에 어떤 선언을 하실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저 독립할 거예요. 저 나갈 거예요. 아니면 작은 회사를 다니고 계셨던 분들은 더큰 회사로 독립을 해서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큰 회사에 계셨던 분들은 드디어 나만의 사업을 위해서 일요일에 어떤 결심을 해서 통보를 하실 수 있어요. 저 다음 주부터 따로 떨어져서 사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한주 동안에 운을 쭉 살펴보았는데 일진 참고해 주시고, 말씀드렸듯이 금이 이제 분열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엄청 뜨거운 한 주예요. 이번 한주 동안은 사람들로 인해서 부글부글 할 때도 많고 또그 사람들로 인해서 울고 웃는 그런 감정의 변화들이 많습니다. 생각도 많아질 수가 있고 나보다는 내가 사람들에게 챙겨주고 나의 에너지와 재능을 그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말에 생각 정리 잘 하셔서 어떤 상황이 있으시다면 이제 벽을 지으실 분들은 벽을 짓고 그 조직을 떠나셔야 되는 분들은 결정을 빨리 하셔서 나의 안정적인 안정지를 찾아가세요.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자, 이렇게 쪼개서 볼 텐데. 주말 직전까지는 정화라고 하는 천간 에너지가 힘을 쓰고 이 부분은 정인의 에너지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은 관성인 을목 이렇게 힘을 쓰겠죠. 식상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많이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 무토는 첫 번째 날인 7월 12일 신유일을 볼 텐데요. 월요일이고 천간지지에 모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또 어떤 특출나는 본인의 개성이 죽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아티스트, 뭐 가수라든가 배우라든가 중요한 작품을 하셔야 되는 날인데 월요일에는 이상하게 발성이 잘안 되고 발음이 계속 새어나갈 수도 있고 또 노래 부르는 분들은 막 음이탈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직장인 분들도 이제 좀 가라앉아요. 이 12일에는 가라앉고 의욕이 좀잘안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화분들도 또 마찬가지인데 무토분들도 이 신유일에는 짜증을 낼 수가 있고 예민해질 수가 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좀 왜곡돼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좀 필요한 날입니다. 이제 7월 13일 임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죠.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이제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모시는 시부모님 혹은 아버지의 상황이 또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달라질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활동은 위축이 되는 상황이지만 화요일에는 내 성격 자체가 월요일과는 다르게 차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이 정확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임수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불 속성이 이제 정화라고 하는 불 속성도 들어있지만 인호술 운동을 하는 게 바로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진하면 자체에서도 본인의 일간 자체도 여기서 임묘지가 되지만 그 인호술 운동, 즉 인성 운동이 일어나는 하루기 때문에 좀 답답해질 수는 있죠. 다만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탈하는 운동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화요일에는 실수를 한다거나 또 실언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내가 실수할까 봐막 걱정을 미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그런 걱정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 엇나가는 일은 오히려 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제 14일, 7월 14일은 개해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이제 절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원래 가기로 했던 장소나 원래 하기로 했던 일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판이 뒤집혀지는 일이에요. 판이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A를 하기로 했는데 A가 취소되고 고객이 마음이 변심이 돼서 B로 일하는 그 프로젝트가 바뀔 수 있어요. 현장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럼 15일, 7월 15일은 갑자일인데 천간에 관이 들어왔죠. 바로 편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갑자일 이 자체가 태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으신 날인데 월화수 잔잔하게 흘러오셨던 부분들이 이제 보상이 들어와요. 뜨겁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가. 근데 이제 일진으로 썼지만 하시는 일에 있어서 희망적인 희망이 있고 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에서의 평가가 이 목요일에 올라가고요. 이제 금요일에 을축일인데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금요일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들어오는 일적인 이득이 많아요. 혼자서 막 전화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이제 사무실에서. 근데 이 금요일에는 전화를 다 나눠서 받아줘요. 신기한 게. 주변 사람들 좀더 여유가 있고 뭐 눈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알아서들 내 일을 도와주고 친절하게 좀안돼 보일 수도 있죠. 전화 혼자서 막 여러 통 앞에 두고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무실 전화를 사람들이 받아주더라. 혹은 내 일을 뭐 택배 박스에 막 쌓여서 혼자서 막 무식하게 일을 처리 왔는데 이날 이상의 주변 사람들이 내 일을 조금씩 나눠 가서 같이 분배해서 해주더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7월 16일은 이렇게 하고 7월 17일은 병인일인데 천간에 이제 태양이 떴죠. 편인이 천간으로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일진으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였습니다.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나 연락, 안부 전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요. 그리고 주말이죠. 인기를 즐감하시고 7월 18일은 정묘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본인이 빠질 수 없는, 내 취향이 아닌데 어떤 대상에게 참 마음이 갈 수 있어요. 평상시에 달달한 거 좋아하셨던 분들이 씁쓸한 게 계속 땡긴다거나, 또는 평상시 스포츠를 즐기지 않으시는 분인데 1월에는 뭔가 이게 막 스릴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핸들을 잡을 때도 있고, 드라이버 오랜만에 갔다 오시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나답지 않은 어떤 행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쭉 봤을 때에는 판이 뒤집어지는 일도 있었던 부분이고, 주중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친절을 베푸는 흐름이 있으니까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뜨거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부터분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았고요. 이번 주 보시면 역시 주말 전까지 정화라고 하는 편인의 에너지가 힘을 쓰고, 주중에는 이제 끝나서 주말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바로 편관 에너지가 조금 시작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일간 입장에서도 식상의 운동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이고, 아주 뜨겁게 인성으로서 갑갑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토일간 분들 중에서 아프거나 힘든 분들 지금 많으실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신약보다는 신강 쪽이 좀 더 고전을 아마 하고 계실 성향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신강은 빼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 들어오냐, 식상 운동이 들어오는 바로 7월 20일쯤 지나서 확 풀어져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요. 7월 12일 신유일이죠. 천간지지에 식신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아이디어가 아주 충만해요. 그리고 이날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내 생각보다 입이 먼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입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준다고 생각하고 날카롭게 반응을 하신다거나, 직언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표현력은 왕성합니다.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와서 전체에게 이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톡톡톡 튀니까, 튀는 거다 보니까 이 월요일에는 조금 자중하시는 부분이 필요해요. 자, 이제 7월 13일 보겠습니다. 임술일이라서 천간에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라서 또 이제 양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튈 수 있어요. 그 튄다는 것이 생각이나 태도가 튄다기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온 날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시기나 질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웬만하면은 제가 조언 드린 게, 자랑은 하지 마세요. 화요일에 뭔가 좋은 옷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공돈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떤 하여튼 본인 입장에서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화요일에 그것을 굉장히 얄밉게 말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눈에 비춰줄 수가 있어요. 이 술토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얄밉게 볼 수 있어요. 일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기토일간 입장에서 양지 환경에 놓여 있는 부분이라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얄밉게 보이거나 뭐 어떤 송사를 불러일으키거나 싸움을 불러일으키거나 이런 쪽은 아니에요. 다만 그냥 그 커뮤니티 활동할 때 왜 약간 좀 눈치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 그 정도거든요. 이제 7월 14일도 볼게요. 우리 기토분들은 잘 알아서 하시니까. 자, 7월 14일은 개해일이라서 천간에 편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온 날이죠. 태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편재 때문에 어떤 기토일간 분들은 이렇고 저렇고 나눠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진으로 봤을 때는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속성, 방향, 생각들이 이제 희망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튀는 쪽으로 눈치가 없었다 그러면 눈치 센스가 차오르고 또 철이 들어요. 기토일간 분들께. 그러면 7월 15일이죠. 이제 갑자일은 천간의 정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절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시는 일에서 생각 전환이 크게 일어납니다. 어떤 큰 명예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이날 7월 15일에 큰 포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자분들은 또 남자친구가 바뀔 수 있어요. 기존에 계셨던 분과는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다면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더 좋은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온 날이고요. 남자분들 중에서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내 자식의 일로 인해서 크게 방향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로를 바꾼다거나. 그럼 이제 7월 16일도 볼 텐데요. 을축일이고 천간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신 날이죠. 이날은 하시는 일, 사업, 직장일에 관련해서 그동안 에너지 낭비가 심했고 금전 낭비가 심했다면 드디어 나만의 몫을 찾을 수 있고 그만큼 에너지 낭비가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또는 집돌이 집순이처럼 칩거할 수 있는 운이 좀 강해요. 금요일에 재택을 하시게 되거나 칩거하시게 될 일이 있습니다. 또 7월 17일이죠. 병인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약속이 깨질 수가 있고요. 토요일에 원래 했었던 선약이 있으셨다면 토요일에는 어떤 시간 변경을 하신다거나 다른 일 때문에 아예 변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약속이 틀어진다는 거죠. 토요일에 선약이 있었다면. 그리고 7월 18일은 정묘일인데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그래서 이날은 공부하시는 분들, 학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머릿속에 넣고 또 기억을 계속 하시기 좋은 암기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특히 수학을 만약에 국영수 중에서 공부를 하신다면 일요일이 적당합니다. 이 묘의 속성을 봤을 때 어떤 상을 읽어야 되고 또렷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런 일로는 일요일이 아주 최적이고 외워야 되는 일이 있는 분들, 뭐 대본을 외운다거나 그런 일도 많잖아요. 일반인 분들도 일요일에 아주 작업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저 정묘일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에너지가 또 이제 또 소모가 되기 시작하니까 많이 피곤합니다. 휴식을 좀 많이 취해줘야 돼요. 주말에. 자, 주중 흐름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금요일에 칩거하는 운이 굉장히 강하고 나머지는 명예운이 높아지는 흐름도 있다고 했으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게요. 발음에서 사투리가 많이 나올 텐데 참고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발음이 좀 세죠, 제가. 녹화 들어보면은 좀 이렇게 아쉬워요, 제가 발음하는 것들이. 그래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물고 발음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 발음이 많이 세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경금일관 분들 요즘 참 다사다난하신데 한번 또 볼까요? 우선 주말 전 주중에는 정화라고 하는 이 경금을 계속 자극하는 금을 녹이는 이 에너지가 계속 힘을 쓰고 있죠. 바로 정관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고 있을 텐데 을목이라고 하는 또 주말에 주말쯤에 이제 재성이 들어오죠. 정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일 정도 지나서는 이제 미월에서 금기운이 본격적으로 양의 운동을 마무리하고 가을 겨울 기운을 열어주는 금기운이 열려요. 이제 경금의 계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경금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나눠줄 거예요.
좋아지는 쪽, 나빠지는 쪽. 그래도 버티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호랑이 해가 점점점점 그릇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2월 또 보겠습니다. 신요일, 7월 12일이죠. 겁재가 월요일에 천간지지로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일들이 본인이 섭섭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세게 하고 태도도 굉장히 명확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회의 시간에 좀 주눅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지 마시고 본인도 세게 나가세요. 부딪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도 세게 명확하게 오히려 우물쭈물 하시는 거, 우물쭈물 하시는 것이 더안 좋아요. 명확하게 행동이라는 거죠. 명확하게. 자, 이제 7월 13일 임술일 보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신 날이에요. 이날은 또 직장에서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나보다 연륜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일적인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 내 손에서 나가는 행동들이 파워가 있습니다. 제왕지에서 계속 흐름이 있죠. 그리고 7월 14일은 개해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지지에서는 식신이 이렇게 들어온 날이고 병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는 일이 특히 전산 어떤 오류, 전산 오류 또는 시스템에서 엇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나 내 팀은 참 일을 잘했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 혹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서 엇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14일에. 뭔가 이제 이빨이 잘안 맞는 거죠.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걸 좀잘 해주실 수 있는 이빨을 좀잘 꿰맞출 수 있는 분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7월 15일은 갑자일이거든요. 목요일. 이날 보시면 재성 들어왔죠.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활동성 자체가 위축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왜곡돼서 전달이 되고 상대방 말도 두 번, 세번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7월 16일 을축일이고 천간에는 정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바로 정인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임묘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신 날인데 한 번에 할걸두번 만에 또세번 해야 될걸네번 만에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할수 있어요. 쉽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어렵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목이 들어온 날이라서 나답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할수 있어요. 그냥 문만 닫고 나가면 되는데 문을 쾅 닫고 나간다거나 전화를 이제 응대를 받을 때 그냥 한마디 하고 거기서 종결하면 될 건데 괜히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더 대물었다가 괜히 말꼬리 때문에 어떤 일이 좀 복잡하게 커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일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웬만하면 그냥 매뉴얼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이제 7월 17일. 그러니까 일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7월 17일은 병인일이고, 관성, 즉,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절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직을 하시려고 하는 흐름이 생겨요. 이때. 이직 결심, 또 이직을 확인하시는 시장 조사를 하시는 방향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영상을 많이들 보시거든요. 해외 인터뷰 요청을 위해서 어떤 이력서를 내신다거나, 그렇죠? 그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변화를 꾀하시는 거죠. 이제 금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고, 정묘일은 일요일인데,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재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경금일관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그래서 토요일보다는 좀더 좋아요. 좀더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절해지고요. 그리고 좀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주중에 계속 예민하셨던 분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일요일에, 토요일도 아니에요. 일요일에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있고, 주중보다는 주말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결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운이 안 좋을 때는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냥 일진으로 봤을 때는 아마 토요일쯤에 이직을 결심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끊어서 볼 텐데, 주말 전까지는 정화라고 하는 바로 이 편관이 힘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재성이, 편재가 힘을 씁니다. 그래서 주중보다는 주말이 역시 좋습니다. 신금일관 분들도. 그럼 어떤 변화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7월 12일 비견이, 월요일에는 천간지지에 모두 비견이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그래서 신금일관 분들은 월요일에 필요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심해질 수가 있고, 내 사람에 대한 또 애정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만큼 일은 필요 이상으로 넘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내 사람들도 잘하겠죠. 하지만 그 선을 넘는 더 많은 창조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7월 13일은 임술일인데,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신 날이고요. 본인의 아이디어, 본인의 생각, 본인의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한 준비를 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에 하시는 실수가 훨씬 적고 거의 일어나지 않고,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아주 주변에게 평가가 높아지는 날입니다. 인기가 높습니다. 이제 14일. 서로 찾는 사람들 되겠죠. 자, 7월 14일도 보겠습니다. 개해일이고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으신 날이라서,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식사를 이미 하셨는데 배가 이미 차 있는 상황인데 더 먹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적인 욕심이 굉장히 커지고, 또 그만큼 한뼘더 자라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할수 있어요. 행복한 고민. 자, 그러면 7월 15일은 갑자일이고 목요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장생이니까 나한테 다 들어온 건 아니고요. 다 들어오기보다는 아주 불확실한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즉, 뭔가를 키워서 내가 만들어낸 DIY 같은 신입사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2% 부족한 사람들이 본인에게 들어오게 되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물건이 아니라 뭔가를 고쳐서 쓸모 있게 만들어야만 얘가 제대로 돌아가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날은 본인에게 배정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손이 많이 갑니다.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다루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내 입맛에 안 맞고 뭔가 하나씩 다 손이 가요. 그래서 이날은 자꾸만 손이 가요, 손이가. 손이 가는 날입니다. 갑자 일 자체가. 근데 목이 또 이제 거창하게 보시면 이제 갑자니까 목을 위한 수기운이 시작이 되고, 금을 씻어주는 부분이라 아주 긍정적으로 본인이 쓰임이 생기는 상황이고, 취직을 지금 하셔야 되는 취준생 분들이라면 이날 7월 15일에 긍정적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취직을,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 혹은 면접을 보러 오는 소식, 이런 것들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16일, 휴가철이지만 이런 거 이제 취직하시는 거 변함없이 돌아갑니다. 그래도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시장에서.
자, 그러면 금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이죠. 이제 양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은 더 잘하고 싶은 생각에 실질적으로 어떤 지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학원을 등록하신다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나가야 되는 목돈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돈도 적게 나가는 날이 있고 큰 돈이 나가는 날이 있는데 이 을축일에는 좀 명분 있는 돈이 나가요. 큰 돈, 목돈. 누군가를 도와주는 돈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정말 배우고 싶어서 벼르고 있었던 어떤 과목을 학원에서 수강하기 위해서 등록하시는 날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을 하실 겁니다, 공부를. 자, 이제 7월 17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병인일이고, 천간에서는 이제 태양이 들어왔잖아요. 정관이 고개를 들었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으신 날이고, 이날은 사업이나 일적인 부분에서 꿈틀꿈틀, 새로운 것들이 꿈틀대고, 드디어 환경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본인이 일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갖추어지고, 편안합니다. 내가 그냥 그 환경에 동참하면 되니까. 토요일에는 마음도 참 편안합니다. 좋은 소식도 들리고, 사람들도 내게 예쁜 말만 해줘요. 이제 7월 18일, 정묘일인데,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절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건너가려고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옷을 갈아입는 일이 많아요. 옷을 갈아입는다. 즉, 이 편관 정화일 때문에 어떤 큰 관문을 졸업을 하시고,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시작도 하시겠지만 행동으로 추진하시게 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야 되겠다. 계속 생각만 하시다가 일요일에 드디어 괜찮은 곳을 뚫어서 가시게 되는 거죠. 혹은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 이 묘의 속성대로 아침부터 시간을 쪼개서 제대로 본인이 시간표대로 만들은 거예요. 아, 이번엔 대문도 만들었고, 이번에는 어떤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지. 1월에 모든 것을 아주 오랜만에 보람차게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일관분들은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만드실 거예요. 회사에서 원하는 결과물도 있겠지만, 본인의 자기 개발, 자기가 원했던 그 자기만의 어떤 목표, 작은 어떤 약속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손 안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이뤄내서 참 기쁜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주말 전까지는 정화라고 하는 정재가 힘을 쓰고요. 그리고 주말부터는 을목이라고 하는 상관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16일까지 어떤 방황이라던가 계속 바쁜 형태가 이어진다고 그런다면 17일, 18일 주말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어요. 그 고삐를 이제 잡게 되는 거죠. 첫째 날인 7월 10일부터 보겠습니다. 신유일이 월요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천간에는 지지에는 각각 정인이 에너지로 들어와 있고 목욕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게 배정되는 어떤 일건들, 계약들, 또 어떤 학업 과목들 이런 것들이 한번더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월요일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일을 잘 하셨던 것들 아니면 어떤 분들께 승계를 받는 분들, 특히 여기서는 어떤 인수인계. 인수인계라든가 승계를 받으시게 되는 일이나 물건이나 대상이나 일처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런 것들이 너무는 성격이 강한데, 월요일에 이것들을 한번더 걸러서 내 식대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것이 본인에게 책임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 내 식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필터링을 하시고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7월 13일 보겠습니다. 임술일이고 비견이 천간의 에너지로 들어왔고 지지의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에요. 관대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함께 일을 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뭔가 사고를 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사건 사고 그걸 수습하는데 일이 빵빵빵빵 터질 수 있는 날이 13일입니다. 그러면 7월 14일도 보겠습니다. 개해일이고 겁재가 천간에 그리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걸록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인데 임술가 분들께서 이날은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건 사고가 드러나는 사건 사고는 아니고 그냥 우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 개수처럼 우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표가 나지 않는 거죠.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사고는 나중에 터질 거예요. 아니면 이미 터졌거나. 근데 표면적으로만 조용한 날입니다. 그러면 7월 15일 보겠습니다. 갑자일이고 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그날은 내 아랫사람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연륜이 떨어지는 신입사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업가 입장에서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어쨌든 같은 구성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태도가 굉장히 과감해져요. 이날 용기가 있는 건 좋지만 조금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 본인이 좀 무서워질 정도로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좀 겁이 날 정도로 굉장히 과감하게 일처리를 하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신중하게 천천히 하지 않고 사람들 굉장히 속도에 뭔가 쫓기듯이 목요일에는 속도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초조해하시면 안 돼요. 속도전은 하지 마세요. 자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을축일이고 천간에서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라고 하는 관성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세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부분인데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 또 이 축의 속성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금요일에 받게 되십니다. 회사 네이밍 파워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긴다거나 또는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이겠지만 외부에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돼서 그것을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모면을 하신다거나 기회를 얻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금요일에 돌아올 수가 있고요. 이제 토요일은 병인일인데 토요일부터 또 흐름이 달라지죠. 천간에서 드디어 이제 재성 태양이 떴어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이 편재가 식신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큰 이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를 움직였는데 두 개를 움직인 것 같은 아주 가성비 있는 주말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점심이 좀 색다른 게 먹고 싶어서 식당에 가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나는 덮밥을 주문하지 않는데 덮밥보다 더 괜찮은 메뉴가 있어서 그것을 먹게 됐고 그 식당에 가지 않았다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 오히려 가성비 있게 뭐 1,000원 아꼈다더라 이런 식으로 뭐 서비스 메뉴가 또 있어서 그날그날 메뉴가 달라지는 백반집이었는데 아주 가성비 있는 식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8일은 정묘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사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은 또 일진이 각 뭐 상황이 다 다르시겠지만 내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이득이 되는 날이에요. 다수에게 이득이 되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수치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일요일에 가족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을 했는데 오히려 이미지가 좋아졌다거나 또 평상시에 토요일 일요일에 밖에 나가서 늘 식비를 많이 쓰고 들어왔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그 상황 자체가
집에 어떤 환자가 발생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함으로써 그 전염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이에요. 가성비도 높고 전화위복. 내가 실수한 줄 알았는데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잘한 짓이더라 라는 결정이 되는, 판단이 되는 그런 주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토요일에.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또 다음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주말 전까지는 주중에는 정화라고 하는 편재가 강하게 힘을 쓰고요. 뜨겁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은 잠깐 을목이라고 하는 식신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7월 12일 월요일 신유일을 보게 되면은 편인이죠. 천간지지에 모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은 사람들에게 나의 신뢰도, 어떤 그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아무리 본인의 의견을 어떤 보증을 가지고 좋게 좋게 얘기를 하고 믿어달라고 해도 그 믿음, 신뢰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말또 하고 또한말또 하고 또 다른 식으로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뭔가 해명해야 되고 증거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좀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월요일에는. 그러면 13일도 볼까요? 임술일이고 천간에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으신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함께 할수 있는 파트너가 나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화요일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세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이날은 무조건 대화를 하셔야 되고 7월 14일 수요일은 개의일인데 본인의 글자인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 에너지가 들어왔죠. 이 해속에는 갑목이 들어 있어서 이제 상관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언권이 세질 수가 있는데 이날 자체가 제왕지거든요. 개수일관 분들께 본인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맞짱을 뜰수 있고 어떤 다툼이 있더라도 내 힘이 강하게 와닿을 수 있는 즉 말로 누군가를 누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환불받으러 가셔야 되는 분들, 또 어떤 법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요일이 적기고요. 이제 목요일은 갑자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와 있고 올라와 있고 그리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아이디어라던가 또 어떤 예술적인 부분, 나의 능력들 앞날은 이제 발언권이 세졌다 그러면 이 15일에는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날이에요. 선거를 나가신다거나 어떤 투표, 선거, 투표, 아니면 그 기득권을 얻어야 하는 어떤 상황들, 특히 회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 파트에 장을 하겠느냐라고 누군가를 뽑아야 할 때, 특히 이제 휴가와 관련해서 사다리 타기 같은 것도 하실 때 있잖아요. 기득권을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유리한 날이에요. 15일에. 본인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하나의 얘기인데, 사기성이 높아져요. 사기성이 뭐냐면, 내가 마음만 먹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 제품이 정말 이거라고 가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먹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월 15일. 그러면 7월 16일은 을축일인데, 금요일이고, 선관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신 날이에요. 이날은 참 포장하기 좋은 날이에요. 본인을 외부에 포장하기 좋은 날이고 홍보하기 참 좋은 날이고 마케팅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실속이 굉장히 높아져 보이는 날이에요. 외부에게 보일 때. 그래서 금요일에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점수를 많이 딸수 있습니다. 기회를 많이 얻으시면 됩니다. 그 기회가 많이 들어온 날이 금요일입니다. 이제 17일. 17일. 7월 17일은 토요일이고 병인일인데 해가 떴죠.
자, 병인일이니까 바로 재성이 떴는데 정재가 천간에 떴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은 목욕지 환경에 계술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돈에 대한 지출에 대한 욕구가 떨어져요. 이날은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왠지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많이 생겨요, 이날. 의심이 많이 생기고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다 물에 들어도 돼. 아니면 뭐 지금 조금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요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유혹을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의 유혹은 상당히 많은데 토요일에 본인은 의심이 많이 올라오니까 거절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에는 거의 거절하시는 날. 외부에서 상당히 유혹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18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묘일인데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이날이 하필 또 장생지 날이에요. 유혹이 많다 그랬죠, 토요일에. 일요일에는 어떠냐면은 이제 유혹이 아니라 연락이 많이 들어와요. 연락도 들어오고 내 마음을 혹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이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일요일에 생겨요. 기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차에 기름이 빵빵해요. 일요일에 한번 드라이브 갔다 왔으면 좋겠다. 아, 속이 안 좋은데 언니 나좀 태워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집안 식구들이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명분을 들고 와요. 근데 일요일에는 내 마음이 어떠냐면 몸은 가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토요일 의심이 아직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움직이시게 되면 이날은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금의 운동이 시작되게 되면 갑갑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18일까지는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이시고 억지로 운동도 좀 하시고 사람들도 좀 만나시고 그게 에너지 활력을 자꾸 순환을 시키세요. 그게 계수분들이 여름을 잘 이기는 방법이에요. 계속 칩거하시고 묻혀있고 세상에 대한 그런 에너지를 직방으로 직면으로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맞서지 마시고 사람들과 계속 섞여셔야 돼요. 섞이고 본인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계수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길고 긴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일관별로 타임라인 찍어서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저는 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욕심이긴 한데 끝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지만 15일은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랑 생일이 같거나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많이 무덥습니다. 땀이 막 나는데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파이팅 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묘한 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한 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